점과 가성비겠구나. 아, 이건 진짜 외모 피라미드에서 이제 최하층들끼리 만나는 거죠. 아주 최악의 연애인 경우. 예. 외모 피라미드. 굉장히 가슴 아픈 경우예요. 예. 어떻게든지 연애를 해보려고 하는. 예. 솔직히 외모를 안 보는 남자는 연애를 하는 걸할 적에는 이 웬만하면은 열라 구린 남자랑 열라 구린 여자랑 이제 사귀는 거죠. 예. 사귀는 건 자랑하고 싶다. 근데 면상이 서로 안 되니까 손 서로 잡은 사진만 쳐올린다. 절대 얼굴 사진 안 올림. 아니면 커플 그림자, 커플링. 그런 경우들이 또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근데 뭐 어떤 감성의 어떤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시켰네? 네. 아주 좋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사귈 사람을 찾는 게 힘들어서 존나 오래 간다. 다음에 사귈 사람을 찾는다라는 건 이제 환승연애라는 것인데, 이건 좀 에바죠. 예. 아무도 안 부러워하는데 우쭐해한다. 뭐 괜히 막 여자친구에게 꺼낸다든지, 대화 주제가 갑자기 친구께 얘기하고 있는데, 와, 나 이번에 여자친구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거기 뭐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런 거. 서로 못생긴 거를 알지만 자기도 못생겼기 때문에 참고 사귐. 객관화가 된 거지. 객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자기의 외모 상태보다 더 괜찮은 이 윗단계급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건데. 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 아, 나같이 족같이 생기고 키도 작고 씨발 성격도 개병신에다가 씨발 목소리도 병신에다 노래도 못하고 씨발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나 같은 병신 새끼가 여자를 사귄다고? 그런 여자는 어떤 여자지? 똑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자랑할 때도 전에도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 너차 샀어? 이제 사람들 물어봐. 그러면 이제 나차 샀어. 그런데 사실 그 차가 이제 새 차에다가 뭐 이렇게 좀뭐 옵션도 좀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런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거좀 뽑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차 탄다고 하는데 부러워하고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타고 다닌 차가 막뭐 완전 개썩 차야. 09년생 막, 아 09년식 막뭐 그런 저 아반떼 막 진짜 뭐 존나 옛날 막그 단종된 그런 차량을 타 개썩 차를 타고 다녀. 그 유리창도 이렇게 그저 이렇게 돌리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사실 좀 그렇지 않나. 예. 그 부러워하진 않죠. 티코를 타고 다녀. 부러워하지 않죠. 그런 거랑 같은 어떤 그 케이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여자 남자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줄 때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예. 생이면 존나게 부러운데 죄송합니다. 꼴의 반대되는 일반인 거 커플들이 즐기는 거다 즐기려고. 야, 이건 말이 너무 심. 이거 악마, 완전 개씹 사탄 새끼다. 꼴의 일반인 커플들이 즐기는 거다. 야, 잘생기고 이쁜 커플만 커플이야?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그 커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데이트 장소가 뻔하디 뻔한 이제 영화관이란 말이죠. 그럼 CGV 이렇게 갈때 엘베를 타요. 이제 주말에 메인 시간대. 그럼 이제 뭐 저녁 9시 막 8시 막 토요일 날 영화. 그것도 막뭐 마블 영화 막 이런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그럼 거기서 이제 엘베에서 커플들끼리 정말 많이 오는데 그럼 그런 비애감이 든다는 거죠. 그 멜베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제 있는데 그냥 괜히 서로 의식하면서 쳐다보고 약간 괜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시선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커플과 남의 커플을 비교하는. 그러면서 갑자기 남자 얼굴이 굳어요. 남자친구 얼굴이 굳어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쉬어. 그래가지고 표정이 변했길래 오빠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여자친구가 너무 못생긴 거야. 어우 씨발 그냥 한대 줘 받고 싶은 거야.
어? 그때 존나게 현타가 온다는 거지. 에? 오빠 왜 그래? 뭐 기분 안 좋아?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평소보다 엘베 안에 있으니까 엘베 안에 있으니까 평소 나한테 오빠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그 톤보다 더 뭔가 귀엽고 막 잔망스러운 눈빛으로 오빠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데 그 얼굴이 마치 무슨 씨발 뭐 반지의 제왕에서 어? 외국인이 봤을 뭐 이렇게 때 횃불 들고 조금 뛰어가는 그 웃기는 저기 그 어? 얼굴이니까. 헬름 협곡에서 뛰어가는 그저 우르크아이 전사 막 그렇게 생긴 거야. 씨발 이 새끼가 몬스터야 뭐야? 씨발 여자친구가 뭐야? 그런 얼굴이 떠오르는데 내가 씨발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멘탈이 나간다는 거지. 예, 그런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모솔들은 주소에 링크 남겨줄게. 씨 아니 읍을려나. 새끼 저거 네가 썼지? 내가 안 썼어. 내가 어떻게 써, 여러분들. 저도 존못남인데. 모솔들은 존못 커플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낌. 그렇죠. 또 이제 연애를 이제 안 하고 이제 굉장히 또 외롭고 나 여자 만난 지좀 오래돼가지고 모솔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뭐 친구랑 아니면 혹은 혼자서 그냥 카페에서 그냥 커피나 한잔 홀짝홀짝 거리면서 그냥 에어팟이나 귓구녕에 쳐 쓰고 그냥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거나 쓱 보면서 그냥 핸드폰 아무도 연락 안 하는데 쓱 이러고 그냥 고독을 즐기고 있는데 커플들이 막 들어와. 뚱남 뚱녀 커플이 막 들어와. 훅훅 거리면서 그리고 안경이 막 습기가 그 절인 뭐 서려갖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그냥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숨 막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아 씨발 쟤네들보단 그래도 씨발 솔로가 낫지 뭐 이러면서 그런 안도가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인싸 커플이 지나가면서 기죽어서 대화 멈추거나 시선을 시골. 회피한 인싸 커플이 이제 막 이제 지나가 선남 이게 선녀고 반전시다. 너무나도 그냥 딱 봐도 인싸 그냥 빛나. 예. 근데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서로만 바라보고 이제 얘기해. 여자친구 좀 키가 좀 작아갖고 그러면은 어디 갈까? 그러다가 아 날씨 오늘 되게 좋다 맞지? 하면서 여자친구가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 선남 선녀가 이게 그 마주편에서 이게 걸어오는 게 느껴져. 그러면 이제 그 괜히 그 시선이 이렇게 감당이 안저 쳐다보기도 애매하고 대화에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커플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려나 하는 이런 괜한 말도 안 되는 피의식. 예. 서로 자기가 더 아깝다고 생각함. 이건 잘 모르겠고. 친구들도 존못 찐따. 본 최후의 다이어트 자극 친구들도 영상이 존못 찐따. 그래가지고 이제 시발. 그 여자친구 뭐 이제 뭐 카톡 프사 근데 같은 걸쓱 전반적으로 봤어. 이런 음악 같은 친구들끼리 거는 같이 뭐 직접 듣고 롯데월드를 갔다 걱정되는 건가? 온다라든지 친구들끼리 뭐 어디 그런 갔다 데서 온대. 감미로운 그럼 이제 음식을 그 먹거나 사진 찍어갖고 이제 그런 보내줘. 보내주는데 그나마 존나 못생긴 내 여자친구가 그중에서 제일 이쁜 거야.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지. 와 씨발 와 하면서 아 근데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한번 딱 쉬면서 그런 생각은 하죠. 귀엽다. 재밌겠네. 재밌게 잘 놀다 와 라고 보내면서 아 씨발 바람 필 일은 절대 없겠구나. 애들이랑 같이 술 먹는다 그러면은 밤을 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구나. 심지어 얘네들은 헌팅포차도 못 가겠구나. 여자친구가 흑화해가지고 막뭐 어디 간다 연락 안 돼서 어디 뭐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간다? 그럴 일 없겠구나. 그리고 친구들이 여자친구 사진 좀 보내봐봐. 이런 막 카톡 같은 게 와요. 이제 프사 같은 거뭐 여친 생겼냐? 야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 와요. 그러면은 노노 노노라고 해 그냥 싫어 또 아니라 노노 그냥 니은니은을 보내요. 예 다른 거부하는 말보다는 그나마 좀 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싫은가 보다 얘가 보내주기 싫은가 보지 이런 느낌이 줄수 있는 그 거부의 단어는 니은니은이에요. 예 결국 마지못해 사진 보여주게 되면 보여주면서 성격이 괜찮다니 뭐니 존나 거기다 미사여구를 이제 붙이면서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지. 내 눈에 얘가 참 괜찮은데 네 눈에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친구야.
이런 걸 이제 좀 돌려서 사진을 딱 쓱 보내주면서 친구가 오 잘 어울리네 예의상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친구 입장에서는 사진 딱 보면서 그냥 피식 웃는 거지. 입꼬리 쓱 올라가고 근데 그건 가짜 친구, 진짜 친구는 서로 이제 응원을 해주겠죠. 얼굴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러면서 사귄 지 얼마나 됐어 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지. 얘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데 말이야. 얘네 아빠가 어디 뭐 총무래, 뭐 어디 뭐 저거래, 뭐 이러면서 얘네 아빠가 뭐 거기 뭐 어디 식당 운영한대, 뭐 이러면서 거기다 이제 여자친구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지. 뭐 나중에 뭐 간호사 한다던가, 뭐 나중에 뭐 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근데 얘기를 할 때 우리 여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봤던 분이 계시면 X같겠네요 정말. 예, 그죠? 이거를 간접적으로 여자들은 좀 안 그러거든. 여자들은 좀 덜해요. 예, 이 못생긴 여성분들은 의외로 좀 착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어서 제가 좀 약간 좀 뭐 뭐 이렇게 좀 성차별하거나 이런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커플, 이런 흔한 커플들의 여자들은 대부분 착해요. 예, 그리고 좀 뭘 잘 몰라, 순수해. 예. 이런 만약에 이제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내가 그런 PTSD가 떠오른다.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으시면 돼요. 예, 이제 앞으로 그나마 지가 봤을 때 제일 이쁜 사진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생김. 괜찮네 오래 가라 이러면서 급히 화제 전환함. 친구 진짜 친구는 그렇지. 모서리 봐도 절대 안 부러운 모서리 났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관심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 비웃음. 괜히 그냥 둘이서 아 오빠 빵 먹고 싶다 뭐 저기 파리바게뜨나 갈까? 그래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이 굉장히 붐비고 많아. 빵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 쟁반 들고 이렇게 빵 하나하나씩 짚고 있는데 뒤에 이제 인싸 커플이 있고 앞에 또 인싸 커플이 있고 막 그래 막 불편한 거야 괜히 마음이. 오빠 나 이거 크림빵 먹을까 아니면 뭐 먹을까 그래서 딸기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쳐다보는데 괜히 시선이 약간 눈이 흐리멍텅한 동태 눈깔이 돼갖고 약간 괜히 시선에 피하면서 맛있겠네 이렇게 이게 이제 맞장구만 해주는데 빨리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거야 남자는. 씨발 아 젖같네 씨발 정말.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경험담이라니? 아유 난 전혀. 전 전혀요. 예.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 사귀는 걸 비밀로 해요. 저는 사귀는 걸 비밀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연막 작전을 하죠. 예. 그리고 저는 애초에 얘기를 합니다. 예. 한 3m 떨어져서 오라고. 예. 아 그동안 뭐 그렇게 사귀어온 케이스가 좀 있었죠.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사귀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편이죠. 예. 근데 그게 뭐 못생겨서가 아니라 여자는 같이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듣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예. 넘어갈게요. 아재들 사진 촬영할 때 특징이래. 귀엽다 고양이.
아, 크게 없네. 저는 푸사가 저는 팬아트예요. 저는 카톡 푸사 팬아트고, 네, 윤태훈 말고 노래하는 코트로 돼 있죠.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빈 아저씨가 근황 공개했군요. 야,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자 연예인이나 남자 연예인은 확실히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남자 연예인들은 잘생긴 연예인들, 미남 배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40대, 뭐 40대 넘어가서 40대, 50대 딱 되기 전, 아니면 혹은 진짜 차승원 씨처럼 50대 초중반이 될 때까지도 이 자기 관리가 똑같이 된단 말이죠. 여자 연예인들도 자기 관리를 하고, 남자 연예인들도 똑같이 어쨌건 피부과도 다니고 미용실도 다니고 이게 관리들이 막 될 텐데, 이런 케어를 받으면서도 이 두 가치가 좀 다른 것 같아. 이거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빈은 잘생기고, 근데 사실 이제 40대, 42살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여자 그 미녀 배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약간 빛바래져가는 그런 느낌, 예, 있는 것 같아. 고수도 마찬가지잖아. 중후한 맛이 있다 그러는데, 고수 아저씨 봐봐. 오빠 제가 드린 피자 언제 드시고 저랑 약속 한 공포 게임은 언제 해요? 오빠 먹기 아니죠? 민지야 닥쳐봐. 그건 내가 다 먹을게 일단. 야. 이게 어떻게 애 셋 아빠의 얼굴입니까? 아들 6살 막내, 둘째가 딸 8살, 첫째가 10살. 크, 올해로 45. 원빈 아저씨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이 악물고 별론데? 별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형하고 안 하고 차이. 왜 데이터 낭비하세요? 왜 인터넷 데이터 낭비하면서 그 채팅창에다가 손가락 까딱까딱 거리는 그 어떤, 예, 불필요한 행동을 하세요? 왜 트래픽 낭비해요? 이 악물고 별론데? 아닌데? 아닌데? 난 별론데? 예, 별론데 별론데래. 나 심한 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01001101011. 왜 칼로리 낭비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수 사진보다 코드 보니까 싹 돼지긴 하다. 별로라는 애들 방금 줄무 커플 때 팩트 쳐맞고. 블랙박스인데. 도로 위에서 애정인가 그랬다. 아, 둘이서. 야, 이런 쥐약 처먹은 병신 양동이 대가리 년들이 있네. 야, 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양아치 커플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둑어둑어져 갈 때쯤, 뭐 새벽 한두 시쯤, 그냥 괜히 그냥 GS 같은데 편의점 앞에 그냥 차 한 대 딱 쓱 있고 그러면은 뭐 성별도 이상해. 여자들 남자들도 아니라 뭐 남자 셋 여자 하나 막 이런 이상한 조합으로 편의점 앞에서 그냥 담배나 쓱 피고 차 옆에서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할 짓거리 없이
할짓거리 없이 뒤지게 돌아다녀요. 인천 뭐 동막을 가도 가고 아니면 이제 뭐 토스트 처먹으러 이제 그 송도 토스트집 가고 그 24시간 하는 데 있거든요. 뭐 그런 데 가고 비용신들 그냥 꼴값을 떠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면서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그냥 배기음 너무 시끄럽게 막 예? 왕! 앵앵앵! 이러면서 가고 에휴 네? 저요? 저는 배기 안 했는데요. 저는 존나 조용한데요. 키스방 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쓰는 거다. 자, 이 키스방은 일단 합법이다. 키스방 합법인 거 모르셨죠? 합법이래요. 나도 가볼까 하다가 가본 적이 있다. 내가 자주 다니는 형이 그 어떤 업소보다 중독성이 심하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왜?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뭐 야스도 안 하는데 중독성이 심한 이유는 다른 곳은 육체적인 교류만 있고 그냥 끝내고 허무하고 자책감도 들고 막 그러는데 현타가 온다 일종의. 근데 키스방 같은 경우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스킨십 해주고 하면은 업소녀가 아닌 진짜 연인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또한 야스를 하지 않아도 합법이라 진입장벽이 낮아서 20살부터 21살들이 20대 초반들이 일을 많이 한다. 근데 그런 어린애들이 남자가 오면 진짜 연인처럼 연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아작났는데 키는 커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장점만 부각해갖고 어머 오빠 키 진짜 크다. 오빠 키 몇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예, 다른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오빠 같은 키 큰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아, 어우 난 요즘 진짜 키 작은 손님들밖에 없어갖고 오빠 진짜 키 크니까 되게 멋있다. 오빠 하는 일 뭐예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저 그 사발을 푼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 좀 좋아하나? 이런 그 평생 한번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빠져나오기 힘들냐면은 못생기고 뭔가 이제 좀 유전자적으로 좀 뭔가 좀 열악하고 이제 그 열성 유전자들은 이제 유혹에 취약해요. 이 못생긴 추남들이 특히나 유혹에 취약하고 이 성욕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귀여워하면서 멘트 날린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게 감정적인 면을 공략하기 때문에 업소를 떠나도 다시 그 애를 만나고 싶고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자기 월급을 키스방에다 다 꼬라박는 미친놈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군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꿈꿔봤을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근데 사진들이 정말 예. 어떤 저 손님들이 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 담당이 있나요?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활 쏘기 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 뭐 체험하는 그런 데 가고 활 쏘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잘하면 가슴 치는데? 아 이분은 초보는 아니구나. 이게 은근히 힘이 많이 들어가더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활시에 당기고 탁 치는데 이쪽이 쓸려. 여기도 쓸리고 잘못하면은 떡볶이 덕후들이 환장하는 튀김 종류라고 합니다. 일단 완빠따는 김말이 튀김. 이거 정말 나왔을 때 혁신적이었죠. 저 초등학생 때가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이 당면 넣어가지고 이제 기름 냄새 슥 풍기면서 이 특유의 냄새가 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쳐가지고 전에도 썰 몇 번이나 풀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토했었죠. 제가 3,000원인가 용돈 받았었는데 3,000원을 전부 김말이에다가 태우는 바람에 제가 그때 한참 살찔 때라서 예 엄청 토했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 넘게 안 먹고 있다가
그냥 뭐 떡볶이 먹다가 이게 하나 있길래 한번 쭈서 먹어봤는데 많이 돌아왔더라고. 원래 김말이 냄새 한 맛도 바로 터졌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아무튼 김말이는 사랑이고요. 고추튀김. 아, 이 고추 안에다가 이제 들어있는 그 저 뭐 고기랑 뭐 이렇게 안에 소들이 좀 있죠. 만두튀김. 근데 사실 그 떡볶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튀김은 야채튀김이 아닌가, 오징어튀김이 아닌가, 이게 투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채튀김 이렇게 맛있게 잘하는 집 요즘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맞죠? 야채튀김 자체가 굉장히 좀 눅눅하고 이게 뭔 좀 약간 전 같은 느낌의, 일단 베어 물면은 달아요. 달긴 한데 그 정말 바삭한 느낌의 그 야채튀김은 정말 만들기 어려워. 왜냐면은 얘네 들어가는 애들 자체가 호박이라든지 이런 애들 자체가 안에 좀 수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고 빠른 시간 내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야채튀김을 정확하게 즐기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그 저 뭐 튀김집에 가서 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예 시장 같은 데 가서. 자 오징어튀김. 오징어 튀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징어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오징어 가격이 이제 금값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징어 튀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오징어 튀김을 싼 가격에 이렇게 뭐 추가해가지고 먹는다, 그 오징어는 아마 냉동 오징어일 겁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징어 튀김 너무 좋죠. 특히 나는 저 몸통보단 나는 이 다리로 돼 있는 오징어 튀김 너무 좋더라고요. 오징어 튀김 딱 있을 때 그 몸통 부분 슥 베어 물고 이제 젓가락으로 딱 떼려고 할 때 한 줄기가 이렇게 집은 치즈도 아닌 고무줄 마냥 이렇게 막 입에서 쫙 안 떨어져갖고 탁 이러다가 좀 길게 더 당기면 틱 하면서 제 입술을 살짝 찰싹 때렸을 때, 야 씨발 오징어 튀김 정말 맛있다. 예? 오징어 튀김 맛있죠. 예. 그 오징어 튀김 중에서 그런 오징어 진짜 큰 오징어 튀김 막 30cm 짜리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존나 맛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어. 지금 절정이야 너. 그리고 이제 깻잎 튀김. 이건 사실 뭐 시장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이제 밥 반찬이나 이렇게 랩에 쌓여 있는 그런 애들인데 비주류죠. 예.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도 참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채 튀김이랑 쌍벽이긴 한데 좀 야채 튀김이 좀 밀. 야채 튀김이 조금 예 밀리지 않나. 예. 근데 요즘 떡볶이도 창렬이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떡볶이 튀김보다는 떡볶이에 저는 순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순대 간 내장 뭐 이런 애들 그냥 떡볶이 국물에다 그냥 완전히 그냥 적셔 버려가지고 그냥 확 찍어서 이제 먹는 걸 좋아하죠. 예. 다음 요즘 이제 여초 사이트 내에서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이 남자랑 내가 키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볼 때 나를 남자로 보는지 안 보는지는 예전에 여초 사이트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던 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키스? 내가 이 남자랑 키스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남자랑 이 아밀레아제를 섞을 수 있을까? 내가 세프닭을 넣어서 이 남자의 구강과 나의 구강과 합쳐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뱀마냥 꿈틀거리면서 할 수 있을까? 그거에서 이제 할 수 있다 가능! 그러면 이제 진짜 남자친구로서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이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면은 이제 그냥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자들만의 어떤 레이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 젖었다. 예.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젖어야 썸이다. 라는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썸남이랑 손잡았는데 젖었다. 젖어야 썸이다. 리얼? 근데 이게 좀 창피하고 야식구리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건 우리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그 원초적인 어떤 그 욕구, 성욕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남자들이 섰다. 여자들이 젖었다. 뭐 같은 표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다가도 이제 슬그머니 젖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네요. 예. 젖어야 썹니다. 썸 탈 때 나만 24시간 젖어 있냐. 흥분 상태 당상. 설레는 마음 다 좋은데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짜증 난다. 그래서 팬티 라이너 차다가 나중에 생리대 차가 안 나죠. 근데 이건 좀 오바네요. 이거는 이제 뭐 좀 질염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팬티 라이너를 한다고 하죠. 하죠. 다 여성분들 다 팬티 라이너 다 한다고 하는데 예. 그걸 넘어서서 이거 좀 거의 좀 심하지 않나. 모텔 가기로 하면 약속 잡은 날부터 데이트 날까지 항상 저기 한다고.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3시부터 나는 적기 시작할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촉촉해질 것이다. 4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다. 난 야스의 대가가 무엇인가 알게 될 거야. 문학이군요. 촉촉하게. 예.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근데 예. 신께서 우리를 만 아니 저 외계인들이 우리를 만들 때 이런 기능을 탑재를 했군요. 예. 입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 논란 중인 결혼 준비 글. 남자의 나이는 이제 37살. 결혼 정년기죠. 직업은 이제 법인 사업자 운영 중이고 월 평균 세전 500. 세후는 좀 500이 안 되고 세후가 얼마인지 궁금하군요. 월 평균의 세전 500을 받으시는 이 법인 사업자 운영하고 있는 이 남자분의 나이는 37살. 재산은 3억 정도 모아놨다. 많이 모아놓으셨네요. 미래는 리스크 없는 회사라서 앞으로 조금씩 소득이 계속 오를 예정. 그리고 집안은 평범한 서민의 집안. 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중하. 결혼 지원은 안 해주시고 자가로. 자 이제 여자. 30살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월 평균 세전 250. 저축은 거의 없고 한 약 180 정도 되겠네요. 재산은 없고 중산층 부모님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고 결혼 지원은 조금 해주실 걸로 예상을 된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여자친구는 결혼 후에 일을 쉬고 싶어 하는데 오빠 나 결혼하면 일을 쉴게. 그럼 너 뭐 할 건데? 그냥 오빠가 나한테 생활비 150 정도 주면서 용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아니 용돈을 150 이렇게 뭐 해서 잠깐만 생활비를 제외하고? 시골용이네 저거 개우라 달려 야라 이씨 취집이네 이거는 취집. 내가 오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다 할 테니까 응? 생활비 제외하고 용돈 150 정도
야, 나도 150 똑같이 써야 되는데? 생활비 별도, 여자 용돈 150만원, 남자 용돈 150만원. 그 와중에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2차 사건은 여자친구의 친언니의 성향을 알고 싶기도 해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 뭐든지 꼼꼼하게 봐야지. 남편 일 나가면 그래서 뭐 하려고? 여친의 언니를 만난 거지. 소개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친언니 카톡 대화를 몰래 봤어. 일단은 보기 전에 한번 보여줘. 여기서 봤어. 조장 주작글인데 감정이입하지 마라. 카톡을 몰래 봤구나. 아 이건 잘못한 거지. 이거는 잘못했지. 너무 재고 비교하는 게 눈에 보이면 여자들 입장에서도 재수 없어요. 예. 근데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아무튼 결혼 후에 용돈 150만원에 대해서 언니랑 얘기를 한 게 나 뽀록이 났는데 여친 입장에선 친언니에게 고민 상담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더군요. 그리고 친언니가 답을 줬대. 사실 이 언니랑 그러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언니한테 언니의 그 입김에 더 매달리게 되고 언니의 그 입김에 훨씬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자매거든요. 예. 근데 언니가 거기다가 결혼에 성공하고 잘 됐어. 그러면은 동생은 언니한테 언니의 말에 거의 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예. 법인 사업자 대표라고 하길래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야, 네 남친 법인 사업자라며. 근데 월 500밖에 못 번다고? 어떡하니 너 결혼? 월 7,800이면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여자 용돈 150 준다고 남자 똑같이 150 준다는 태도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야, 그리고 걔는 150을 어디다 쓰고 싶어 갖고 그런 거야? 야, 너랑 기싸움 하는 거야, 그거. 너 지면 안 돼. 이러면서 입김을 너 불어넣는 거죠. 예. 참으로다가 싸가지 없는 언니죠. 예. 이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입김,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그 입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작살나는 커플들이 많아요. 예, 결혼하려고 치면은. 그러니까 부모건 형제건 그냥 결혼 그래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을 봐야지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한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예. 남자는 150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돈 쓰거나 카드 쓸 때 눈치 주고 구박할 사람이다. 야, 너 나중에 너 네 돈 쓸 때 카드 만들어 준다 그래 놓고 너 뭐 찍히고 그러면 바로 전화 100번에 전화 와 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샀냐고 그럴 놈이야. 어? 야, 좀 더 눈 높여. 너 지금까지 너 지금 뭐 너 네 정도 왔구에 네 정도 얼굴에 너 어? 너 아직까지 너 안 늦었어. 어? 2년 더 보고 눈 더 높여. 7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저게 뭐냐? 이발. 생각하는 거랑 성취한 행동 전부 다 유전인데 저 여자 아빠 진짜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그 각박해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이제 그냥 현실적인 걸 떠나서 이제 너무 속물이고 이 세속적인 것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물들어 있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이 결혼이라는 체계 자체에 있어서 어떤 딜을 치는 거죠. 예.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나이가 23살의 여자에다가 대학교는 뭐 여기 뭐 어느 정도 나왔고 우리 엄마는 뭐고 우리 아빠는 뭐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집안 또 종교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집안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고 뭐 내가 지금 얼마 벌고 내가 뭐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이런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든 스펙을 갖다가 재고 비교하면서 내가 떨어지나 올라가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 그런 계산을 하게 된 만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엄마들이 그래요. 아빠는 거의 안 그래요. 아빠는 딸 가지고 장사하려고 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꼭 그 짓을 해요. 예. 네. 엄마들이 꼭 자기 딸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작살난 그 결혼한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제가. 예. 그 왜 그러냐. 없이 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없이 키웠고 상식적으로 사회생활했던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면 결혼 안 하고 집값 벌어서 나...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보상받으려고. 내 딸 이쁘게 내가 잘 키워놨는데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그럼 보상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정작 이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랑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으면서 결혼할 때 되니까 갑자기 에템! 하면서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딸을 낳았고 키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를 이 남자를 통해서 장사하려고 한다. 그걸 이제 보상심리라고 표현한 거죠. 왜 내... 152면 설거지 똑바로 안 하면 접시 던져도 된다 이응지읍? 그럼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집안일도 여러분들 쉽지는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현명한 부분은 무엇이냐. 일주일에 자기 둘이 뿜빠이해가지고 이게 같이 맞벌이를 한다. 그럼 뿜빠이로 그냥 미소라는 그 저기 그 저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요 어플로 나와 있어요. 그걸로 차라리 일주일에 고정으로 아줌마 두 번 오게끔 만들어 갖고 그런 모든 집안 일들을 다 시켜. 대신 같이 먹고 같이 요리하고 장 보고는 같이 하는 되는 거야. 장을 같이 보는 거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한 시간에 12,000원이거든요. 그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비싸다면 비싸겠지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육아라든지 뭐 이게 집안일 이런 거에 신경 저기 오히려 나는 이 돈을 지불하면서 와이프랑 좀 더 돈독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겠다. 그게 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집안일 하지 말되 둘 다 요리해 먹을 거 같이 저기 하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자. 뭐 이런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남자도 아이 밥 줘! 아이 참 내 기라고한테 밥 줘!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씨발 그냥 차려주기 싫죠. 제가 뭐 솔직히 뭐 여자 편 드는 건 아니고 막 저녁에 막 술 냄새 풍기고 막 입 냄새 나고 막 씨발 커담 조지고 막 확 와가지고 머리 개기름 깨갖고 왔고 밥 줘! 이렇게 하면은 개인 인건비보다 싸면 완전해. 예,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돈만 벌어온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맘카페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요. 남편이 코로나가 걸렸나 봐요. 근데 이런 그 저기 노량진에서도 안 저 컬로 그냥 노숙자들도 안 먹을 만한 그런 이런 컵밥을 만들어 줬군요. 코로나 걸린 남편을 위해서 2일차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줬네요. 예. 누렁이가 낫겠는데요? 아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 차라리 이걸 먹느니 그냥 그 강아지들 먹는 예 강아지들 모질을 관리해도 좋고 강아지들 건강에도 좋은 영양 만점 예 사료 차라리 로얄 캐닌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씨발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은 이건 뭔 예 아니 이거는 신안에서도 이렇게 안 줘요 노예들한테. 신안에서도 이렇게 노예들한테 안 주는데 야 이거는 그냥 차라리 예 우리 집 강아지 뽀삐에 로얄 캐닌을 훔쳐 먹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개 같은 집구석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군대 훈련 나가면 저런 통조림과 비닐에 넣어서 주먹밥 만들어주는데 군대가 신안보다 더한 거였노. 어제 올린 밥이 왜 욕먹는지 몰라서 그릇 때문인가 하고 오늘 그릇을 좀 바꿔줬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걸려와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절해주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따로 격리시설도 없고 집에 있는데 그 주작 같아. 주작 같아.
내가 결혼했는데 저런 식으로 대한다? 난 그 집안의 재앙이 돼버릴 거야. 난 그 집에 자연재해를 일으키겠지. 다 때려 부순다. BHC에서 버거킹 인수한다네요. 애매해요, 버거킹이. 그죠? 나름대로 뭐 맥도날드 따라잡겠다고 하면서 맥도날드랑 뭐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뭐 저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걸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래도 결국은 예, 버거킹을 인수를 하는군요. 아웃백도 BHC가 가져갔는데 버거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야, 와퍼가 얼마나 맛있는데, 빅맥이나 초먹어. 난 와퍼 먹을 거야. 솔직히 와퍼지. 근데 아주 소수 의견이야. 아주 소수 민족이야. 이 와퍼 드시는 분들은 솔직한 말로 말씀드릴게요. 예, 버거킹은요 맛있는 집이 이게 좀 그게 커요. 편차가 커요. 어느 점은 굉장히 맛있고 어느 점은 진짜 거지 쓰레기 같아요. 예. 그리고 공략을 잘 못한 것 같아. 너무 와퍼 원툴이고 쓸데없는 뭐 스테커 버거니 뭐니 너무 맛있는 그냥 그런 메뉴가 하나쯤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예. 스테커 뭐 스테츄 뭐 스테커 와퍼 뭐 먹물 버거 뭐 뭐냐 뭐 볼케이노 소스 뭐 쉬림프 그냥 이거저거 다 때려넣고 너무 크기에만 집착해갖고 뒤지게 크지 사실상 베어 먹어보면은 좀 쎄 간도 쎄고 제 입맛에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거킹을 먹느니 차라리 저는 차라리 진짜 롯데리아를 먹겠고 버거킹을 먹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롯데리아랑 버거킹이랑 둘이 장사 중인데 롯데리아는 배달료가 3,500원이고 버거킹은 3,000원을 깎아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배달의 민족에서 365일한 그 프로모션을 받아서 시키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난 버거킹을 안 먹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롯데리아 아무리 욕하고 그래도 롯데리아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애증의 롯데리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맨날이 진리. 그리고 이제 버거 신흥 강자가 저는 KFC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FC 되게 애매한 브랜드처럼 우리 기억 속에 이제 남아 있는데 KFC 한번 드셔보시면 여러분들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예. 이양 물고 뭔 내가 어디 브랜드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노맛이야 그럼 편의점 불벅이나 사 처먹어 이 비응신 새끼들아. 불벅이나 처먹지 뭔 얘 말만 했다 노맛 이러고 있어 비응신 새끼들. 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2호선 4호선 지연되는 이 지하철에서 권리예산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요. 이거 미쳐버리겠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함을 겪고 계실 텐데 장애인분들이라서 어떻게 뭐 크게 뭐 저기 저항도 못하고 말이죠. 예 이걸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장애인에 관한 어떤 그런 처우 자체를 나라에서 좀 개선해달라라는 건가요? 이 말이 정답이네요. 알리려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왜 일반인들한테까지 고통을 주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한 사람들한테 말이죠.
출근 시간에 이따위 짓을 한다는 게 참 악의적이다. 시민, 일반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여론 등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세요? 장애인분들? 뭐 이런 얘기이네요. 내가 5시 반에 항공권을 끊었는데 30분 전에 취소해서 예약금 50% 돌려받고 2배 더 주고 6시 반 비행기를 끊었다. 내 돈 물려낼 거 아니면 그만 좀 더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잖아요. 아, 그쵸. 이거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예. 그 장례식 가야 된다. 할머니 장례식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지하신 말투로. 아유, 택시 타고 가세요. 아유, 버스 타고 가시면 되지요. 이러는데. 아, 좀 그분은 좀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상황이지? 배달하시는 분이랑 이게 뭐가 잘못이야? 수능 그림 찾기라 그러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그러네. 여기 또 신스틸러가 있었군요. 오른쪽에서 문워크. 뒤를 뒤로 걷고 있네. 답은 바로 50대 부부가 횡단보도를 뒤로 걷다가 블박차랑 부딪혔다고. 근데 이 부부가 보험 처리해달라고 난리치는 상황이네. 레전드네. 씨발. 보험 사기야 뭐야? 왜 뒤로 걸어요? 테넷인가? 씨발? 어? 넘어가죠. 어제 이제 보배 드림에 올라온 글인데 무단횡단으로 이 남자분께서 피해보상 요구를 하셨대요. 지나가면서 차량을 발로 차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자친구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가오가 온몸을 지배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보면은 가고 있는데 지가 발 갖다 댄 것 같은데요. 자, 요 차죠? 어? 그러면서 되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네요. 이게 이제 그 보배드림에 올라왔어요. 발로 찬 뒤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클락션 울려서 화내는 건가? 소리는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 여행 중에 왕복 2차로 무단횡단 커플이 중앙선을 침범 후에 다가온 후에 브레이크를 밟고 전혀 차를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짓인데 차가 오건 말건 난 그냥 쌍 마이웨이 내 길만 가겠다 땅 보고 걸으신 거나 아니면 주머니 손 놓고 이제 내가 갈 곳만 바라보고 차가 옆에서 오건 말건 니는 알아서 피해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추고 보행자가 차량을 지나침과 동시에 뒷발로 차를 쳐가지고 시비를 붙게 됐다고. 클락션은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클락션 울리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저기 클락션을 빵 하건 1.5초를 하건 10초를 하건 20초를 그냥 끝까지 건널 때까지 빵을 하건 그거는 자유 아닌가요? 무단횡단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위협을 하더래요. 물건 던지고 나서 손에 있는 물건 던지고 나서 운전자석을 열더니 아저씨 내려봐요 했겠죠? 그래가지고 내리면서
저 모이칸 머리 하신 그 차주분께서 아 저희가 쳤습니까? 제가 차로 저 쳤나요? 안 쳤는데 사과하세요. 에? 아 씨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사람이 우선이지 이런 족같은 말투를 하면은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옆총이라도 하나 있으면 샷건으로 그냥 더블배럴 샷건 대갈통 후려갈기고 싶죠. 분명히 이런 말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왜 들지 나는? 예. 어이 씨발 건너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지 이러면서 멍청한 식의 그런 그 특유의 그 족같은 그 말투가 있거든요. 예. 인천에 이런 말투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런 말투를 이제 욕을 섞으면서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아 사과하면 갈게요. 아 저기 저 무단횡단 하셨잖아요 그쪽도. 예? 그리고 차를 발로 이렇게 차는 게 어딨어요. 제가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예? 사과하면 갈게요.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시라고요. 라고 하길래 아쉽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타지역 가족 여행 펜션 도착 전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아유 네 죄송하고요. 아 그냥 뭐 무당인다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예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5일 지나가지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어 발로 다치 발이 다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비를 보. 야 걔 아주 개씹 양아치 새끼네. 와 나 이런 새끼들은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이거 와 가정교육 독학한 씨발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개새끼 이거 존나 열받는다. 5일 뒤에 어 가가지고 졸렬하게 발 다쳤다고 신고하는 미친 새끼 아니야? 어? 어 나 이런 양아치 새끼들 살아있는 것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높은 확률로 여자친구일 테고. 아 아니야 그럼 그 저 편견이 있는 말을 하지 말자. 유사. 어 나 진짜 이런 양아치들 민도 개 씹쓰레기 같은 동네 이런 양아치 새끼들 진짜 많이 살고 있거든요. 무섭네요. 협박이지 뭐야 저게. 그 옆에 말렸겠지 재수 없게 또 어 골빈년이 지 남자친구가 잘못한지는 모르고 옆에서 아 오빠 가자 어 오빠 하지 마 이러면은 이제 남자들 그 인계동이야? 진짜 리얼? 리얼 인계동이야? 수원 인계동이야? 혹시 저기? 저 동네 수원 인계동이야? 아하 아하 예 할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예 아 나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 부평, 부천, 인계동 뭐 이런 데 생각했거든? 어우 인계동 나와버렸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근데 예. 여자치고 차고 운전자 끌어내리려는 행동은 보복이어서 가중처벌 아님? 어디서 보상 얘기가 나와야 하지 잘.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참 그 양아치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민도 쓰레기 같은 동네. 이제 막 어, 양아치 새끼들 한번 잘못 걸리면 진짜 그 말투하며 그 인상하며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PTSD가 얼마나 왔을까? 여자 앞에서 말리면 어때요? 양아치 새끼들은 양아치 그 근성을 가진 새끼들일수록 예. 신사답게 행동하지 못해요. 예, 주머니 손 넣고 그냥 입 대빨로 와가지고 어이 씨발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이러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죠. 예. 근데 이런 개새끼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강냥약강이에요. 예. 차에서 약간 문신 있고 약간 좀 형님처럼 보인 사람이 있으면은 저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예. 너 누구 아냐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그랬대요. 보행자가 직접 청구로 결국에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땡땡 경찰서 방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청구로서 보행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보험사 측과 연락하고 하고에 제차 경찰분과 통화를 하니 저에게 방문한 뒤 CCTV를 같이 보자 합니다. 사고 지점이 저희가 사는 지역도 아니고 편도 3시간이고 통화 당시 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터라 아무튼 뭐 그래서 블라블라 넘어가고
아, 아직 진행 중이고 별로 이 나온 건 아니네요. 자, 보배드림의 이제 온라인 대 베스트 댓글인데, 글대로라면 증거 확보됐으니 보험사에서 조지겠죠. 근데 저 정도 일이 있었으면 불박은 미리 백업해놔 했어야 맞는데 수컷이 암컷 앞에서 가오잡고 싶었나 보네요. 보행자가 고소한 거 별개로 영상 들고 경찰서 가셔서 사건 접수하세요. 협박죄로. 근데 이건 협박죄라기보다 이제 보험사기에 가깝다. 보험사기로 넣는 게 훨씬 낫죠. 여친 앞이라고 후까시 잡다 글쓴이 내리고 깨갱.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 양아치 새끼도 꽤나 등치 있고 키도 크고 그런데 내린 분의 인상이 거의 뭐 강호동 아저씨급이에요. 그 주머니 손 넣고 여유 있게 돼야 하잖아요. 예, 원래는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그런 흐름이었을 수도 있어. 사과하시라고요. 아 씨발 내려봐. 내렸는데 뭐요? 뭐요? 제가 차로 쳤습니까? 아 차로 친 거 아닌데. 아니 씨발 차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과하세요. 거의 약간 받아내듯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자친구한테 너무 창피했던 거야. 가우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길 가면서 끝까지 여자친구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여자친구 앞에서 어 씨발 나 발 다쳤네. 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씨발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여자친구 앞에 쪽팔렸던 거야. 그래서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되찾고자 자기는 이제 사과를 바라고 뭔가 저기서 이제 행패 부리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예. 이 뒤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서 내린 이 어머님인지 이제 이 여성분 중년 여성분이 말렸기에 다행인 거야. 안 말리고 이 남자분 혼자 계셨잖아. 그러면 큰일 났지.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 여자친구 앞에서의 왜 가오를 저렇게 잡나. 참 씨발 병신이네. 창피한 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페이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 5페이지까지 하는데 벌써 뭐 이렇게 2시간이 넘어버리냐. 죄송합니다. 아 10페이지까지는 해야 되는데 말이죠. 새로 나온 아이패드 27인치래요. 모니터 주제에 A13 칩이 들어있다고 화제가 됐는데 애플이 지금 연전연승이에요. 지금 삼성에서 병신 개같은 뭐 GOS인가 GSO인가 뭐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그 뻥튀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바람에 해외 웹진에서도 삼성에 대해서 그냥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거의 뭐 중국 기업이나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예 후려쳐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예? 아 왜 그랬어요 삼성? 예? 우리나라의 저 삼성 원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봤을 때 삼성 원툴인데 정말 국뽕에 들어가는 그 어? 요소 중에 하나인데 두유노 샘송? 두유노 로열 멤버 중에 하나인데 삼성이 이거 에바지 왜 까냐고요? 족 같은 건 까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절 까듯이. 지상 최악의 맹독 버섯이래요. 생긴 게 뭔 개불같이 생기기도 했고 무슨 맛이 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사슴 그 녹용같이 생겼네요. 예. 자 이게 뭐냐면요. 붉은 사슴 뿔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성이 어느 정도의 독이냐면은 방사능 피폭 수준이래요. 무기력증, 구토, 설사, 어지러움, 두통 일단 한 번 맛만 봐도 그리고 갑자기 혈소판이 감소되고 없어져 버려요. 예. 외부 충격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버섯 살짝 입만 대고 나서 그냥 팔을 살짝 긁으면은 그래갖고 살짝 피가 났을 때 그 지혈이 불가능하고 계속 피가 나버린다고. 예. 볼일 보다가 오줌 누다가 힘만 줘도 뇌출혈 가능성 뇌 그냥 터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백혈구 감소, 호중구가 없어짐, 면역 기능 제로가 되고 감기라도 걸리면은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 4번은 탈모, 모근에서 머리카락까지 부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뇌 기능 장애, 그 다음에 골수 혈액 생성 정지, 그 자연 출혈, 갑자기 잇몸이랑 입술이랑 다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줄 나는 거야. 한번 씻고 바로 뱉어서 양치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온 몸의 장기가 극심하게 손상돼가지고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증세가 이제 방사능 피폭 증세랑 비슷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맹독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우리 그 인류가 이 버섯, 예, 붉은 사슴 뿔버섯의 독에 대해서 이 해독제를 개발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미지의 영역인 거지. 이 미쳤다 이거. 예, 이거 쥐약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네. 예. 야. 이거 리뷰해 보라고요? 완전 대운 버섯이네. 존나게 해롭네. 대운 버섯은 뭐야? 예. 예. 야, 치킨 언제 오냐?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씨발 언제 와? 시킨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자, 미국 여경 레전드 갱신 사건이라고, 차량 추격을 하던 도중에 용의자 차량이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멈춰버렸는데 여경이 이제 제압을 했어요. 차로 다가가서 자기 몸무게 못 이겨서 혼자 자빠졌다고. 예, 어우 뚱뚱하구나. 예, 근데 자기가 자빠진 거야. 그때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용의자한테 겁을 먹고 냅다 총부터 갈겨버렸다. 아이고야. 나는 이제 미국 여경 하면은 굉장히 좀 그 우리나라 여경의 어떤 인식이랑 전혀 정반대인 180도 다른 그런 모습에 그런 것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씨발 이거 좀 심했네. 제압하려고 가다가 그냥 밟고 쓰러져갖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무서웠나봐요. 안에서 혹시라도 뭐 저 예 거기 그 킥박스라고 뭐라 그러지, 앞에 그 박스? 그 여러 가지 과한에서 총 꺼내고 바로 갈겨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포의 공포적인 어떤 그런 상상이 좀 있었는지 어쨌는지. 예, 대시보드. 그래. 하지만 용의자는 숨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호흡을 하고 목소리도 내는 상황이었다고. 돼지는 진짜. 근데 개화입니다. 여경이 냅다 PCR을 아 CPR을 갈겨버렸어. 이제 CPR. 그러니까 이건 이 여경 완전히 그냥 꼬있다 꼬있어. 꼬있다 꼬있어. CPR을 갈겼어요. 이제 CPR을 갈기면은 심장이랑 호흡이 정지했을 때 이제 하는 그런 건데, 가슴을 강제로 펌핑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바람에 출혈 과정이 더 가속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사망하게 돼버렸고,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뚱뚱한 여경의 피지컬의 대처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뚱여경들이 이 여자 뚱여경 얘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감옥 갔대요. 미국에서는 그 저 도넛 공짜인 거 알아요? 미국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도넛 가게 가면은 도넛 공짜예요. 무제한 커피랑. 예. 그걸 너무 처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야, 근데 이거 그거 CPR 갈긴 건 진짜 심했다. 근데 애초에 도주를 왜 하고 전봇대를 왜 쳐박냐?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끝도 없어. LG U+ 본사 직원이 있었는데요. 80억을 횡령한 후에 잠적했대요. 이 팀장급 직원이 있었는데 인터넷 TV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80억 원을 편취했대요. 좆됐네요. 예. 이렇게 그 큰 어떤 그 기업의 그 본사 직원이 실수로,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아, 실수가 아니라 이거 뭐 횡령을 하거나 이래 버리면은, 야, 이거 뭐 어떻게 관리 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런 식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횡령이 유행이라고? 왜요? 어디 또 횡령했어요, 누가? 치킨 왔습니다. 오스템? 오스템이 뭐예요? 뭐 아이템 이름이 아오스템? 주가 존나 떨어졌네요? 오스템 뭐야? 너도 네이버 카페 정모비 횡령했잖아. 개소리야. 뉴스 좀 봐라, 돼지야. 근데 오스템 알아서 뭐예요? 아, 오스템이 LG 플러스 클리오까지 거액 횡령 사고로 몸살 중이다. 강냉이 회사. 야, 확실히 근데 삼성이 좀 그게 있긴 있나 봐. 삼성은 이런 일이 없잖아. 삼성 같은 경우 무서워서 못하지.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저 이건희 전 그 저 회장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살아계실 적에 이제 그 저 저 뭐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성매매가 아니라 그 그 뭐지 초 호화 도박 등의 다 뭐죠 그거? 피해 구제 어렵다고 재판부에서 얘기했다고 그 큰 어떤 그 대저택 저 별장 같은 데에서 예 접대 받았잖아요. 여자 접대부들 20대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 여자들 엄청나게 앉혀놓고 막 술 먹으면서 어? 너 때문에 기분 좋았어! 오늘 수고했어!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몰카를 갖다가 찍었나봐. 그 실장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근데 실종당했잖아. 그걸로 삼성한테 이제 딜 쳐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뿌려버린 거지. 예. 무섭지 않아? 죽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냥 실종됐어. 실종. 그럼 형이랑 정 회장님이랑 취미가 비슷했던 거네. 형님 키오스크 사업 전망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았던 노브랜드 피자. 이 노브랜드는 이제 굉장히 좀 노브랜드 버거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노브랜드 마트, 노브랜드 닭가슴살 이런 것들 보면은 가격도 너무 괜찮고 품질도 좋아가지고. 근데 피자가 나왔었나봐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노브랜드 가성비가 죽이죠. 남자 손으로 2.8 손바닥 정도 되겠네요. 1인분에서 2인분 정도 됩니다. M 사이즈죠. 가격은 17,900원. 피클 하나, 핫소스 하나 포함. 노브랜드 딱지 왜 붙이냐? 저 가격에 팔 거면. 도미노에서 40% 먹이면 2만원 개꿀맛인데 저걸 1.79에 먹는다고? 노브랜드 버거는 진짜 버거 프랜차이즈 1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홍보하고 다닐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브랜드 버거에 너무 현혹된 건 있어. 그 가격에 그런 퀄리티의 어떤 그 고기를 팔기가 힘들거든요. 패티라 그러나요? 예. 정말 맛있었는데 저도 그래요. 노브랜드 보고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뭐 누가 얘기하면은
노브 랜드버거 진짜 칭찬했었는데 진짜 그거에 약간 좀 도치됐을까요? 피자는 젖같이 만들었군요. 정영진표 피자 본격화된 동네 피자 가게 절반 벼랑으로 아하. 백종원 피자는 뭐길래 이렇게 욕을 먹어? 어우 좀 적긴 적네. 적네. 야 저거 500ml짜리 요정 요만한데 요만한 거 갖다가 팔아갖고 저 햄도 적을 거고 토핑이야 뭐 저기 돼 있지만은 야 이게 좀 너무하셨다. 만 원이야? 뭐 그러면 또 모르겠네. 아니야 근데 그래도 만 원. 이거 먹느니 나는 차라리 뭐 8,900원짜리 5구 쌀 피자를 먹겠다. 저거 하나 만원이면 약간 좀 상술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살짝 드네요. 지금 먹을 수 있어? 예? 치킨 말이야. 네 먹을 수 있어요. 씻고 있으면. 어우 먹을래요 빨리. 예. 자 오늘은 오늘의 이슈 몇 번째 페이지까지 했죠? 와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 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이렇게 자료 미는 속도는 늦을까요? 예.